상무지구에 위치한 이국적인 외관의 음식점. 와, 여기는 왠지 막 인도풍의 분위기가 막 물씬 풍기는데요. 찾았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도 전통 현지 요리를 하고 있는 인도 전통 전문점입니다. 오, 근데 네.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외국인들만 올 수 있는 곳인가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인도 현지 요리사들이 사실 직접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현지 맛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분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많이 오고도 계시지만 한국분들도 그 못지않게 많이 오고도 계세요. 와, 색다른 요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지 요리사가 조리한 인도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다양한 외국인 손님들로 가게 안이 북적북적한데요. 비주얼부터가 절로쿵 침돌게 만들더라고요. 꿀꺽! 드디어 인도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처음 접하는 음식들이 쫙 하고 펼쳐졌는데요. 굉장히 푸짐하고도 먹음직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음식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되게 색깔부터 먹음직스럽죠? 네. 아, 이것은 향신료를 통과한 소스에 치킨을 하루 종일 냉장 숙성시켜서 숯불이 들어가 있는 화덕에다가 구워낸 인도식 전통 치킨 바베큐입니다. 이름하여 탄두리 치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평소에 먹던 치킨이랑 다른 게요. 향신료가 확 퍼지면서 입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아, 향신료가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은 게 미묘해요. 아직 끝이 아니죠. 인도 요리하면 빠지지 않는 커리가 있죠.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각종 재료를 넣고 센 불에서 확확확확 볶아주면 일반 커리와는 또 다른 개성 만점! 인도 전통 커리 완성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양파와 그 칠리 소스에서 만든 왕새우 커리고요. 하나는 신선한 토마토와 허브 크림을 이용해서 만든 부드러운 치킨 커리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인도 전통 음식 커리. 제가 또 그 맛을 안 볼 수가 있나요? 두 가지 커리의 맛이 굉장히 다른데요. 치킨 커리는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또 새우 커리는 하고 매콤 쌉쌀한 맛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우 커리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벌써 인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인도 최고. 많이 오세요.